같아. 자,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십니까, 먹들이 백성화입니다. 둘째 백성철입니다. 셋째 백성렬입니다. 자, 오늘은 동짓날이라서 동지 칼국수, 오늘 동지. 그리고 뒤에 여기는 우리 동네 노인정 해관이에요. 네, 어르신들 저희 좀 드리고 저희도 팥 칼국수 아주 맛있게 잘 먹어보겠습니다. 좀 날씨가 갑자기 바람이 불고 좀 추워졌어요. 먹자. 잘 먹겠습니다. 뜨겁네, 그럼. 다 식어볼 거만 뭐. 완전 뜨겁구만. 불러 마셔야겠네. 맛있네. 그래도. 와, 꼬들빼기 진짜 맛있네. 설탕을 좀 넣어줘요. 와, 꼬들빼기 진짜 맛있어. 4개만 갖고 왔어? 4개만? 그거 한 개 남았어, 먹어. 이렇게 큰 데다가 이왕 이렇게 한 개 꽂아주려고. 크고, 맛도 크고. 누가 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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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국수가 아닌데? 응? 그만. 젓가락으로는 먹기가 힘들겠어. 이건 잘 못 이겨져. 이게 팥칼국수요. 아, 먹은 지 그냥 먹었다 소는 좀 많이 먹어. 어머니. 여기 사람들 어머니도 그렇고 큰 어머니랑 드세요. 갖고 가야지.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 문을 다 잡아갖고. 오돌뼈 이제 가져가요. 아니요, 있잖아. 가져가라니까. 아니. 원래. 이장님, 왜 안 드세요? 나 밥 먹으러 가야 한다는데, 이거 먹어버리면 밥 못 먹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 꼬들빼기? 나는 이렇게 신 것이 맛있더라고. 날씨 같은 게 형. 먹기가 힘드네. 옛날에 형, 동짓날, 사흘파 쪽에 하는 뭐니?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통지죽 이렇게 하면 큰 다라에다가 하나 끓여놓으면 맨날 며칠 그거 막. 어머나, 이거 내가 시켜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아니로 갖고 가도 가족이 느끼는 게 안 돼. 응? 아니요, 우리가 갈게요. 아니로 가. 아니로 가. 그래서 갖고. 아니, 그러게요, 이게? 응. 아, 너무 춥네. 맨날 며칠 동생들하고 그 차가운 팥죽 막 얼은 거 그거 먹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왜 이렇게 맛있었는가 몰라. 지금도 맛있어. 지금은 차가운 거 이제 먹기 조금만 사르르면 난 차가운 게 맛있어. 그것도 이거 팥칼국수 말고 팥칼국수는 절대 안 되고 해알파츠. 아유. 아이 죽 더 가지고. 아니 아니 빨리 드셔. 어떻게 해야 돼? 아따. 아침부터 배고파갖고 그냥 혼났네. 아. 불이 켜져 있냐? 응? 이거 엄청 뜨겁네. 형, 김치미는 먹기가 힘드네, 달콤해. 와, 뜨겁네 이놈은. 솥에서 바로 보니까 확실히 뜨겁네. 아까 눈발도 날리네, 하늘에서. 제맛이지. 이렇게 동짓날 이렇게 눈이 오면 그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부강해진디야. 차가 아니잖아. 응? 형수 아닌가? 차가 아니라고. 난 원래 팥칼국수 좋아해. 이게 팥칼국수보다 새알팥죽을 좋아하는. 고돌팽이 진짜 맛있네. 우와. 아니, 이장님 모시러 왔나 보구나. 그래요? 응, 다행히 형 또 깃발 흘러기는 거 봐. 다행히 우리 이쪽이라서 그나마 들 수 없지. 저쪽이었으면 황소 바람 들어.
아따 맛있다. 아유 이제 환하게 보이네 앞이. 아유 잘 먹었다는 게 다행이고. 무척 춥습니다. 손 드시라고. 아유 가만히 입지 말고 움직여야지 이제. 자 오늘 동짓날 이렇게 다 먹었습니다 지금. 그만 한 그릇. 동생들하고 팥칼국수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항상 행복하세요. 부자 되세요. 어이 그래요 그렇게 하라고. 건강하면 당연히 다 문제. 그 다음에 부자가 돼야지.